예, 그 스토리라인 선택해서 들어왔는데 여기 한번 가볼게요. 예, 이 서브릿지가 다 부서져 있고 여기 뭔가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예, 레포트 999-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봉크트로닉 R&D 부서입니다. 좀 웃기네요. 내가 당신에게 제공한 것은 브릿지의 타임라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브릿지의 타임라인에 대한 내용이 밑에 있어요. 나의 천재적인 엔지니어링과 결합한 클로노 캘리브레이션 유닛의 힘은 과거의 특정한 지점으로 여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르카 패널을 사용하여 당신이 원하는 포인트를 조정하십시오. 당신이 브릿지를 사용할 때 당신은 새로운 임시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당신이 원할 때까지 새로운 타임라인을 실험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만큼 자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보면은 Be awa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Be awa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원래 타임라인 A와 임시 타임라인 B 사이에 타임라인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타임라인 브릿지를 사용하여서 목적지 X로 이동할 때마다 X 이전에 A의 모든 이벤트가 계속 발생하고 새로운 타임라인 B가 생성됩니다. 아시겠죠? 이러는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저에게 매우 곤란한 이야기예요. 예, 너무 어려워요. 스트럭트가 썼는데. 그 다음에 추신을 달아놨어요. 추신, 당신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 인벤토리에 보관될 것입니다. 왜 그랩이 그런 기능을 필요했는지, 그의 거래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거를 사용해서 뭔가가 될 것도 같긴 한데, 자, 이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엔딩 분기 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집으로 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머물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자, 나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를 선택하겠습니다. 마스터, 가요. 우리는 여전히 집에 갈수 있어요. 피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신은 항상 선택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삶에서 그걸 기억하세요, 앤. 제발 용서해줘요, 피그. 이미 했어요. 안녕, 피그. 우리를 잊지 말아요.
어휴, 아기를 떠내려 보네요. 저러면 안 되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은 What's going on? 무슨 일 일어난 거야? 집으로 돌아오면은 무한의 인피니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잊혀진 나라에 오고. 아, 그렇군요.